2000년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불리는 2003년 클래스. 현재까지도 최상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으며 NBA를 대표하는 선수로 꾸준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르브론 제임스. 경기 중 빙하기를 불러올 만큼 차가우며 역대급 슈퍼모로 많은 농구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카멜로 앤서니. 전광석화 같은 플레이로 듀얼 가드의 가치를 최고로 끌어올렸으며 무려 NBA 우승 3회에 빛나는 마이애미의 심장 드웨인 웨이드. 건강 문제로 때아닌 은퇴를 하게 되었지만 늘 박력 넘치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크리스 보시까지. 다시 봐도 정말 엄청난 선수들이 참가했던 2003년 NBA 드래프트였는데요. 당시 마이클 조던의 후계자이자 더 초즌 원이라 불렸던 르브론 제임스가 1순위로 지명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지만 그의 절친이자 라이벌로서 함께 관심을 받았던 카멜로 앤서니가 2순위가 아닌 3순위로 지명된 것은 굉장히 놀라웠죠. 무려 카멜로 앤서니, 크리스 보시, 드웨인 웨이드보다 먼저 2순위로 선택받은 이 선수는 과연 누굴까요? 2003년 그는 우리나라 나이로 19세밖에 되지 않았고 키가 2m13cm나 되던 7부터 거인이었으며 프레임은 얇았지만 주력이 괜찮았기 때문에 속공 참여까지 가능했습니다. 또한 큰 키에 걸맞지 않은 부드러운 몸놀림과 슛터치, 가로세로 수비도 모두 가능했던 육각형 선수로 평가되며 수많은 NBA팀들이 이 선수를 지명하기 위해 군침을 흘릴 정도였는데요. 넥스트 덕 노비츠키라 불렸던 이 남자, 그는 바로 전설의 포켓몬 다르코 밀리시치입니다. 밀리시치는 1985년 6월 20일생으로 세르비아의 노비사드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죠. 밀리시치가 10살도 되지 않았던 시절 그의 아버지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에 참전 중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전쟁 중 사망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지만 이는 다행히 오보였으며 이후 밀리시치의 아버지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14살에 해모팜 주니어 농구팀에서 농구를 시작했는데요. 2001년 펼쳐졌던 U16 유로 챔피언십에서 세르비아를 결승전으로 이끌고 금메달까지 목에 걸게 되면서 점차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리바운드도 곧잘 따냈고 점퍼를 비롯해 3점슛까지 던질 수 있는 긴 슈팅 레인지, 게다가 큰 키를 활용한 세로 수비까지 일품이었는데요. NBA 스카우터들도 당연히 밀리시치를 집중 조명했고 댈러스 매버릭스의 단장 겸 감독이었던 돈 넬슨은 이미 덕 노비츠키라는 훌륭한 선수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리그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밀리시치와 워크아웃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FIBA 유럽컵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인 밀리시치는 NBA 드래프트 상위 픽 후보로까지 거론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밀리시치에 대한 기대감은 실로 엄청났는데 덕 노비츠키의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스페인에서 건너온 빅맨 파우 가솔의 NBA 정착도 한몫했죠. 이렇게 성공을 거둔 유럽 출신 선수들의 버프 때문에 만 18세 이상만 참가할 수 있었던 NBA 드래프트 규정을 만 17세 이상으로 수정하면서까지 밀리시치를 빨리 빅리그에 데뷔시키고자 했고 이를 그의 이름을 따 다르코 룰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드래프트에서 밀리시치가 카멜로 앤서니보다 더 높은 순위로 지명될 수밖에 없었던 사건도 일어나는데요. 2003년 드래프트 2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는 단장인 조 듀마스뿐만 아니라 팀의 주축 선수들인 베널레스, 천시 빌럽스, 리처드 해밀턴도 함께 밀리시치가 워크아웃을 가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모두 한결같이 그의 놀라운 농구 실력에 감탄하면서 완전히 마음을 굳히게 되죠. 그리고 디트로이트는 지난 시즌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한 강팀이었고 앤서니가 뛰어야 하는 스몰 포워드 포지션에는 이미 테이션 프린스라는 젊고 유망한 자원도 있었으며 오히려 벤 올레스를 보좌할 빅맨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탄탄한 로스터 구성을 위해선 밀리시치가 더 적합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대망의 2003년 신인 드래프트, 결국 디트로이트는 이 픽으로 전설의 포켓몬을 뽑고 마는데요. 하지만 밀리시치에게 정말 큰 문제는 당시 디트로이트가 너무 지나치게 강팀이었다는 것이었고 감독은 신인 선수를 중용하지 않기로 소문난 레리 브라운이었기 때문에 플레잉 타임 자체를 거의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밀리시치는 만으로 17세밖에 되지 않은 프로젝트형 선수라 팀의 조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의 성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말았죠. 게다가 올라운드함이 무기였던 밀리시치를 레리 브라운 감독은 골밑에 박아두고 쓰려 했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맞을 리가 없었는데요. 2순위로 지명된 밀리시치였지만 신인이었던 2003-2004 시즌 개인 기록은 34경기 동안 평균 4.7분을 출전해 1.4득점, 1.3리바운드. 정말 무언가를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드래프트 동기들 중 가장 먼저 우승 반지를 따냈다는 사실. 2004년 파이널에서 디트로이트는 전당포 레이커스를 꺾고 우승을 해버렸죠. 그러나 소포머가 된 2004-2005 시즌도 크게 바뀐 것은 없었고 애써 태어난 척했던 밀리시치였지만 가비지 타임에 나와 플레이하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조급해 보였습니다. 완벽한 찬스에서도 급한 마음에 슛을 놓치기 일쑤였죠. 다행히 시즌 막판 두 경기에 그토록 원하던 주전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 애틀랜타 호크스전에서는 커리어 가장 많은 30분 37초를 플레이하며 16득점, 5리바운드, 2어시스트, 3블록의 좋은 활약으로 선배들이 엄청난 리액션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주전으로 뛰었던 이 두 경기는 사실 디트로이트가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던 상황이라 그동안 너무 못 뛰었던 밀리시치에게 기회를 준 것일 뿐이었고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곧바로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년차가 된 밀리시치, 레리 브라운 감독에서 플립 썬더스 감독으로 체제 전환을 한 디트로이트였고 썬더스도 그에게 더 많은 출장 시간을 보장하리라 약속까지 했지만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더 줄어버리는 배신을 당했으며 결국 시즌 도중이었던 2월 올랜도 매직으로 트레이드 되어버리는데요. 그래도 디트로이트와는 달리 올랜도는 약체팀이었고 드디어 밀리시치에게도 20여분이나 되는 출장 시간이 보장됩니다. 물론 주전은 아니었지만 2005-2006 시즌 마지막 30경기를 올랜도와 함께하며 7.6득점, 4.12리바운드에 무려 2.1블록을 찍어버리는 훌륭한 활약으로 기회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자신의 몫은 해낼 수 있는 선수임을 증명했죠. 그리고 다음인 2006-2007 시즌에도 평균 8득점, 5.5리바운드, 1.8블록의 준수한 기록으로 팀의 중심 슈퍼맨 드와이트 하워드를 보좌하며 올랜도를 4년 만에 다시 플레이오프 무대로 올려놓는 데 기여합니다. 그렇게 루키 계약이 종료되어 FA 시장에 나온 밀리시티는 약체팀이긴 했으나 그래도 확실히 주전이 보장돼 멤피스 그리즐리스와 3년 21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고 플레이하게 되는데요. 세르비아 국가대표팀에서 연습하던 도중 아킬레스건을 다치는 아찔한 부상을 당하긴 했으나 다행히 시즌 개막 전에 돌아올 수 있었고 밀리시치를 응원하는 수많은 농구 팬들도 드디어 스타팅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그가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는 부풍 기대감을 안고 있었죠. 올랜도에서 벤치 멤버로 쏠쏠한 활약을 해준 모습도 있었고 당시 밀리시치의 나이는 만으로 고작 22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이었을까요? 2007-2008 시즌 밀리시치는 벤치에서 뛸 때보다 더 못한 모습으로 실망감을 안겨다줬고 특히 야투율이 폭망해버리면서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질 못했으며 당연히 플레잉 타임이 크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인 2008-2009 시즌 설상가상으로 신입생으로 들어온 빅맨 마크 가솔이 묵직한 활약을 보여주면서 밀리시치는 다시 벤치로 나앉을 수밖에 없었고 이때부터 그의 멘탈은 완전히 나가버리게 됩니다. 2008년 12월 휴스턴 로켓츠전에서는 파울콜에 너무나 화가 났던 나머지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고 코트를 나가며 유니폼을 찢어버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이후 자신이 직접 사인한 이 유니폼이 경매로 팔리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2009년 오프시즌 밀리시치는 뉴욕으로 트레이드 되었으나 이곳에서도 완전히 로테이션에서 제외되면서 NBA는 죄다 거짓말쟁이들 뿐이다라는 막말과 함께 이번 시즌이 끝나면 세르비아로 돌아가겠다는 발표까지 하는데요. 2009-2010 시즌 도중 미네소타 팀버울브스로 팀을 옮겨 이렇게 그의 커리어는 마무리되나 싶었으나 미네소타의 단장과 감독의 따뜻한 격려와 함께 3년 연장 계약 오퍼와 주전 센터 자리까지 엄청난 기회를 부여받은 밀리시치는 그러나 11-12 시즌 부상에 신음하며 또다시 불운의 늪에 빠지고 말았죠. 2012년 오프시즌 미네소타와의 계약이 끝나고 12-13 시즌에는 케빈 가넷의 백업 역할로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게 되는데 하필 이때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는 가정사가 겹치며 결국 보스턴 구단에 자신을 방출시켜달라고 먼저 요구했고 NBA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그의 10년 커리어는 이렇게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어린 시절 유고슬라비아 전쟁이라는 한치 앞을 알 수 없었던 주변 환경, 그리고 군대로 끌려간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이 되어야 했던 다르코 밀리시치. 그는 일찍이 NBA 진출해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지만 타지로 던져진 어린 10대 소년이 견디기엔 너무나 가혹했던 빅리그였다는 것이 멘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NBA 진출 초반 주전을 갈망하는 가비지 멤버였고 멤피스에서 결국 주전자리를 꿰차나 싶었으나 그 기회를 놓친 것, 그리고 미네소타에서 주전 기회가 다시 찾아왔지만 부상으로 이를 또 날려버리고 말았죠. 이런 불안 요소들이 그의 주변에 항상 존재했던 탓에 오히려 그가 사람들이 기대치만큼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농구 선수에서 은퇴한 이후 밀리시치는 2014년 갑자기 킥복싱 선수로 데뷔하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부상이 발목을 잡아 2라운드 TKO 패배를 당했고 이 경기가 처음이자 마지막 킥복싱 경기였죠. 그런데 농구에 계속해서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인지 2019년에 세르비아 하부리그 팀으로 복귀한 적도 있었고 현재는 사과농사를 하는 농부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MBTV 농구이야기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다음 또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게요.